아 이거 뱅크를 말고 차라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비껴치기를 칠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 공을 얇은 두께 뒤돌려치기를 칠 것 같아요. 빨간 공이요? 네. 아 이게 이제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내가 저기를 막 정확하게 떨어뜨려야겠다 하면은 이 공은 어려워지는 공이 되는데, 기준점을 한번 이것도 잡아놓는 거야.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5&F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 게, 2배열에서 지금 55에서 내가 바라보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25 정도 바라봐줘. 네. 그러면 30 정도 되는 공이잖아요. 네. 그럼 대략 한 10포인트 내지 15포인트가 짧아져. 내가 상단 두 팁에다 놓고 치면. 네. 완전 얇은 두께 말고 저기서 키스 빠지는 두께.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느낌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공은 맞는 볼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네. 저는 뒤돌려치기 얇은 두께로 그걸 쳤을 것 같아요. 빨간 볼이 이렇게 움직이기. 회전수가 글로 가면 좀 길 수도 있어, 위험해 두께가. 네. 자, 이렇게 됐더니 나도 보세요. 쳐갔네? 이거 쳤어야 되네. 잘못됐다. 네? 아니 이거 쳤어야 돼. 뭔가 잘못됐어요. 네. 아까, 네, 아까 근데 3뱅크 각도 보이긴 보였거든.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뒤돌려치기를 원래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근데 제가 당점을 자꾸 올리라고 한 이유가, 네, 당점을 낮추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맥시멈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 두께를 상단에서 치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의 맞아지는 형태. 네. 그러니까 이 배열을 놓고 최대한 회전을 많이 줘서 쳐서 뭐 코너냐, 뭐 코너보다는 코너 오는 각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당점을 올리면 한 10포인트 짧아진다. 그렇게 연습을 또 해놓는 거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블 쿠션을 칠 것 같은데 여기 각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 네. 편하게 쳤을 때 한 이 정도 맞겠죠? 네. 지금. 그러면 여기서 노인 글리쉬로 코너를 가는 형태를 먼저 찾는 거야, 이렇게. 네. 여기가 지금 코너 가는 길이거든요. 반 나누니까 뭐 35에 17, 18 이 정도. 여기 코너니까 지금 코너에서 좀 더 내려와야 되잖아, 지금. 한 원 포인트 정도를 보고 치는 거지. 이런 볼에서 이제 우리들은 뭔 연습을 해놓냐면 코너 가는 걸 찾는 거야, 항상. 이 비껴치기에서 내가 맥시멈으로 쳤을 때 코너를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먼저 찾는 거지. 어떻게 해요? 맥시멈 주면 코너니까 조금만 주고. 그렇죠, 두 칸 정도 올린다고 생각. 네. 그렇죠, 이렇게 원 포인트 정도 맞고. 아, 좀 쏠렸다, 조금 쏠렸다. 네. 이렇게 각을 잡아가는 게. 자, 이게 이제 던져놓으면 이렇게 팍 짧아지는 거야.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이. 네. 던져놓으면 이렇게 짧아지고. 네. 이 공도 여기까지 제가 업샷을 해놔야 된다고 했잖아. 네. 속도 업을 여기까지는 시켜놔야. 네. 여기까지 치는 힘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운딩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네. 그쵸, 이렇게 바운딩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길어지는 거야. 네. 이렇게 설명하기 또 잘 맞네. 나이스. 네. 자, 제가 준비한 시즌 3 에피소드는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걸로 좀 많은 도움이 돼서 어떻게 올해 좋은 성적을 좀 내셨으면 제가 참 뿌듯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상대 건발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